안녕하세요. 꿈꾸는 신이입니다. 장마철에 모두 건강하시죠? 저희 집 베란다 반대편 복도 창으로 내려다보면 바로 앞에 블루베리 농장이 있는데요. 지난주엔 지인이 블루베리 농장에서 만나자고 하길래 바로 농장으로 달려갔는데 이곳에서는 블루베리를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있더라고요. 따면서 바로 먹으면서 또 한 3kg 정도를 직접 따서 집으로 가지고 와서 블루베리 콩포트를 만들어 먹었거든요. 근데 어찌나 맛있던지 요즘 블루베리 콩포트 맛에 푹 빠져서 매일 빵만 먹고 있어요. 유튜브를 보다가 예쁘장한 토분이 있기에 주문을 했어요. 제라늄을 키우는 데는 토분이 좋다는 거 모두 알지요? 특히 요즘 같은 여름을 나는 데엔 토분이 더 안정적이라는 걸 알지만 저는 환경상 제라늄을 많이 이동하는 편이라 토분은 무거워서 손목에 무리가 갈까봐 모두 흰색 슬립본을 사용하고 있거든요. 택배 상자에서 꺼내 모두 풀어놓았더니 꽤 많아 보이네요. 제라늄 외의 자그마한 식물들을 토분으로 옮겨주려고 몇 개 구입했어요. 모두 18개이고요. 총 55,800원 들었는데 가격이 너무 착하죠? 이 톱은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색감도 곱고 입체적인 꽃 그림까지 있어서 더 예뻐요. 이 톱이 좋은 건 아래에 다리가 있어서 배수 및 통풍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. 사이즈는 지름 10cm, 높이 11.5cm예요. 삽목둥이들 정식할 때 딱인 것 같아요. 이 화분은 무난하게 생겼죠? 역시나 아래에 다리가 있어서 선택을 했고요. 사이즈는 지름 11cm, 높이 11.5cm예요. 오목한 이 화분에 제라늄 삽목둥이들 몇 그루 옮겨주려고 하는데요. 화분이 좀 깊은 편이라 아래에 난석을 넉넉히 깔아주었어요. 이 녀석은 안나자넷인데 그래도 많이 자랐네요. 토분에 심어주면 더 귀티나고 예쁘게 자라겠죠? 보통 여름에는 분갈이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오늘은 화분만 옮겨주는 정도예요. 흙은 100% 그대로 연질분해서 토분으로 이사만 시키는 거예요. 부족한 흙은 조금만 더 채워주면 되고요. 이 녀석은 캐러멜 레디인데 잎도 고운데 꽃대까지 물었어요. 좀 높은 감이 있어서 난석을 조금 덜어내었고요. 빨간 꽃이 어찌나 귀엽고 예쁜지 꽃이 예뻐서 좀 더 감상하려고 일부러 꽃대 잘라주지 않았어요. 이 화분은 다른 화분들에 비해서 좀 깊은 편이라 심으니까 훨씬 흔들거림이 덜하고요. 안정감이 있어요. 흙을 많이 채워준 게 아니라 아래에 난석을 넉넉히 깔았기 때문에 과습 걱정도 안 해도 된답니다. 이번엔 달 보드레예요. 이 녀석은 제가 며칠 전 높은 데서 한번 쿵 떨어뜨렸던 아이인데 목대가 다 꺾였을 줄 알고 포기했는데
입만 몇 개 부러졌더라고요. 생명력 짱이라 더 예뻐하는 중이고요. 이 아이도 역시 꽃대 물었고요. 요즘 산모기들이 꽃대를 많이 올리는데 작지만 아주 귀엽고 예뻐서 그냥 꽃 감상하고 있어요. 이번엔 봄날엔 차례예요. 여름인데도 역시 꽃대 올렸는데요. 예쁜 토분에 이사시키고 꽃 잠시 감상한 다음에 모두 잘라줄 거예요. 봄날에는 좀 힘들었는지 잎이 약간 누렇게 되었네요. 안쓰러워라. 잎도 정리해 주어야겠어요. 이렇게 오늘 총 5그루 토분으로 옮겨주었는데 아참 한 그루가 영상에 없죠? 밤에 뜨는 무지개는 영상 없이 이사를 시켰네요. 모두 이사했어요. 좌측부터 캐러멜 레드, 달보드레, 봄날엔, 안나자넷, 밤에 뜨는 무지개 모두 한 인물들 하죠? 화분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달라 보일까요? 정말 근사하네요. 이제 이대로 여름만 잘 나길 기대해 볼게요. 얘네들도 이사했어요. 두리뭉실 귀엽고 예쁘죠?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